뉴욕 증시는 대형은행들의 저조한 실적과 주택착공 건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1% 내렸습니다. 정부가 고유가와 관련해 정유사의 주유소 불공정 영업 관행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현 수준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긴급 할당 관세 제도를 적용해 관세를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예금 취급 기관에 풀린 유동성이 약 2천조 원에 달해 금리 상승을 제한하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IT 업종 쪽으로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나왔는지 지난 시장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0.9% 오르면서 장 마감이 됐습니다. 2115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장 중에는 2119포인트까지 오르면서 2120선을 넘보기도 했습니다. IT 업종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 장중에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또 시장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주들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업종별로 약간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양호했습니다. 코스닥도 0.75% 정도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상황 양시장 모두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또 유지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6원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1110원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애플 그리고 또 IBM의 실적 호조에 따라서 IT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모처럼 또 1%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1.8% 올랐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그리고 또 지난달에 비해서 상승률이 확장치가 좀 둔화됐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잦아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중국 증시 1.8%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우 지수가 소폭의 내림세를 보였고요. S&P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밀리면서 시장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금융주 일부 종목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주택 관련 지표 또한 썩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시장에 좀 부담이 들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 오기철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100만 원을 넘어섰고요. 사상 최고가를 또 다시 쓰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부진할 듯 부진할 듯 하면서도 이 간간이 또 상승세를 이어나가는데 이게 또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 어제장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어제장 분석은 뭐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삼성전자 100만 원에 그냥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그 한마디로 어제장이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미 증시가 그 전날 이제 상승하고 IT주들의 좀 강세 힘을 봐서 사흘 만에 좀 상승하면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또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애플과 IBM이 이제 기대 이상치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국내 증시가 오름세로 좀 출발을 했었고요. 뭐 장 초반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좀 하락 반전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뭐 상승 반전하면서 지수의 흐름도 역시 상승 반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장중 한때 다들 고대하던 100만 원을 드디어 삼성전자가 찍어주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그 전에는 삼성전자 리포트가 100만 원 이상이 되는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그게 지수 고점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IT주들이 어제 뭐 LG전자라든가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의 좀 IT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었고요. 뭐 포스코,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이러한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는 참 특이하게 외국인, 기관, 뭐 개인들 모두가 매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올랐습니다. 연기금하고 국가 지자체가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이런 지수 상승을 경신했는데요.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30전 하락한 1110원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동안 좀 계속 힘들었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53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SK 브로드밴드, CJ 쇼핑 등이 상승 흐름을 좀 주도를 했었고요. 일단 어제 전체적인 흐름은 뭐 2100선에 대한 안착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IT 중심,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들이 돌아가면서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100선을 지지받는 모습을 어제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삼성전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선, 물론 종가상으로는 넘지는 못했는데 뭐 125만원 선을 제시하는 그런 증권사들도 있고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뭐 리포트들 나오는 게 뭐 붐을 터지듯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지수를 이제 삼성전자 장중에 이제 100만원을 넘으면서 뭐 100만원은 상당히 뭐 지금 그동안 많이들 다들 도달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워낙 그 승자 독식 원칙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그 흐름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뭐 주가 상승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높아지고 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IT 업황이 1분기 바닥을 형성해서 반도체하고 LCD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사업 업황이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러한 수요가 증가로 인해서 DRAM하고 LCD 가격도 반등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중장기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변수가 될 만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국내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가 원재료 가격 상승에 의해서 그동안 뭐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린 데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보다도 일단은 경제를 살리고 보자는 그런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좀 그 소홀히 됐던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긴축 정책들이 나타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긴축 정책이 나타나서 일단은 좀 한 템포 좀 쉬었다가는 그런 국면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수는 물론 사상 최고치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갱신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 정책이 약간 좀 우려가 되는 측면들이 서서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전날 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같은 경우 보면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로 일단은 좀 유럽 시장에는 한 1%대 미국 시장도 다우를 제외한 나스닥과 S&P가 1% 넘게 좀 빠진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흐름들 본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수급 동향을 좀 한번 잘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면 1월 지난주부터죠. 1월 10일부터 어제 1월 19일까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은 폭은 아니지만 기존에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던 그런 매수 주체가 사라지고 이제 중요한 매수 주체가 이제 개인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1조 5천억 정도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같은 기간 동안에 600억 정도 매도, 기관은 뭐 여전히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일단 이런 수급의 그러한 변화가 어떤 지수의 흐름에도 약간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 전과 같은 큰 폭의 상승 흐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지금 들어오는 개인의 자금 성격이 예전에 들어오는 개인의 자금 성격과는 약간 좀 다르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정말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면 개미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들어오는 개미들은 랩에 이제 투자된 그런 전문적인 그러한 그 자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개인들이 산다고 해서 아 지수가 단기 상투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은 약간 좀 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들의 최근의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제처럼 장중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은 언제든지 지금 지수대에서는 이어질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오늘도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중에 플러스권에서는 매수하시는 거는 좀 약간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장중에 마이너스권이 약간 좀 커지게 되면 일단은 그때 저점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저점 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증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또 다시 상승으로 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략이 상당히 유효해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오르고 있고 그리고 또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업종별로 대응하는 전략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업종별로 보면 부담스럽지 않은 업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뭐 IT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동안 좀 안 올랐다는 건설주도 마찬가지고요. 업종별로 지금 다들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부담스러운 그 업종들이 가고 또 가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일단 한번 좀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거래소가 7주 연속 상승한 이후에 향후 3개월간의 흐름이 어땠는지 그거를 이제 그 2000년도 이후에 7주 연속 상승한 시점에서 이제 관찰을 해봤는데요. 총 이제 2000년 이후에 8번, 이번까지 이제 9번의 그 7주 연속 상승의 흐름을 나타났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1년도 11월 달부터 11월 달에 이제 7주 연속 상승했던 시점인데요. 그 뒤로 3개월 동안 상승률이 35%, 하락률은 1.3%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자료를 쫙 이제 그 올해 이제 작년 10월 15일까지 이제 작년 7주 연속 상승했던 시점까지 보니까 그 뒤로 7주 상승하고 그다음 3개월 동안은 12.2%가 상승을 했고요. 하락은 3.3%로 하락률보다 상승률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주 연속 상승했다고 해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게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보다도 일단 소폭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이후 향후에 3개월 흐름은 더 좋았다. 이런 측면들을 통계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폭에 대한 큰 우려보다는 상승폭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큰 시점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업종 주도주별로 주도주군별로 일단 좀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종목들을 사두셨다가 다시 올라갈 때 다시 매매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유효할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좀 자동차가 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현대차 같은 경우가 좀 깊게 조정을 받다가 막판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보합권 부근에서 마감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인 흐름의 모습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보면 그동안 유틸리티, 이제 통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못 갔는데요. 이제는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 이제 그 자산 재평가라든가 PBR 수준에서 보면 워낙 저평가된 국면이기 때문에 새롭게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KT라든가 이런 그동안 좀 못 갔던 종목군에도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유틸리티 업종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 하락한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그 기회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로 자동차 업종 예를 들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고 현대차도 낙폭을 키웠다가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은 그 국내 최대의 광고회사죠. 제일기획을 한번 갖고 주고 나왔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민영 미디어랩을 좀 도입 시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국내 광고 시장이 이에 따라서 상당히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마케팅 강화에 따른 이제 수혜도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좀 공격적인 글로벌 강화 전략으로 인해서 이러한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경우가 일단 올해
예상보다 내년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이런 측면들이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삼성그룹주 중에 유독 좀 많이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절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네. 공교롭게도 제일기업 같은 게 보면 홀수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 상승, 2004년 하락, 2005년 상승, 2006년 하락, 2007년 상승, 2008년 하락, 2009년 상승, 2010년 보합이었죠. 네네. 이 보면은 그 어떤 그 느낌이 나시죠? 홀수에 보면. 네. 홀수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컸었어요. 네네. 그렇죠. 짝수 때는 쉬었다가 홀수에 올해 다시 제일기에게 이제 홀수년을 맞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시장 상황과 좀 무관치 않은데요.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그 홀수에 각종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제일기에게 그런 중요한 그 모멘텀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제일기에 대해서 눈여겨 보실 만한 해다. 딱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네. 최근에 뭐 주가 흐름 보게 되면 14,000원 언저리에서 일단은 지금 고점을 일단은 뚫어놓고 14,000원에서 좀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주가는 한 14,00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네. 단기 목표가는 한 16,000원 정도로 보시고 뭐 순저가는 한 13,500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단기 매매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네. 수급 좀 볼게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관 쪽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수급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들을 기관이 잘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아래 이제 그 13,000원대에서 들어왔었던 개인들이 네네. 매도 물량을 같이 내놨다는 겁니다. 그 물량과 합쳐서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해줬죠. 네. 이러한 14,000원대에서 기관이 외국인과 개인들의 물량을 잘 소화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14,000원에 좀 안착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좋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매수하는 종목이 요즘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네. 펀드 자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들은 기관들의 매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들은 기관들 매수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 아까 보여주셨는데 지금 제가 다시 봐도 갭 이후에 지지를 단단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0원 선까지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매수가 14,000원, 손절가는 13,5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기획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나오시면은 스튜디오가 더욱더 환해지죠. 말씀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프루덴셜 투자증권 명동지림의 최성우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틀 연속 얼굴을 뵙네요. 네. 네, 자리를 옮기셨는데, 오늘은 뉴스 속 테마주, 이 어떤 테마주를 가지고 오셨을지 한번 저희가 잘 찾아봐야 되겠죠. 먼저,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군들 흐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웅진케미칼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듣도록 네. 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현대제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현대제철 지난주에 제가 매수가격 13만 4천원 정도 말씀드렸고요. 네. 목표가격은 16만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격은 12만원 정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하지만 추천일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이 좀 나오면서 추천일 이후에 한 4% 정도 약 하락을 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현재 대두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난해에도 물가 우려로 철강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대두된 부분이 있지만은요. 철강 가격은 결국 원료 가격 상승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과거 중국 지준율과 금리 인상 시기에는 철강과 비철 가격은 조기 조정 후에 경기 회복과 함께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수익성 개선 전망 및 고로 사업이 조기 안정화 가능성이 높고
국제 철강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역시 2분기에는 국내 가격 인상도 예상되는 만큼 심리적으로 단기적인 좀 조정 국면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손절선 이탈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보유할 예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은 양호합니까 현대제철? 예, 일단 외국인 쪽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요. 네,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가 가격 인상 제한을 좀 하는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기관의 우려 때문에 그 매물이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지지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유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손절선은 잘 지켜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종목이 웅진케미칼입니다. 웅진케미칼이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부진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웅진케미칼 역시 제가 추천드린 가격대는요. 1220원 선이었습니다. 네네. 그날 제가 단서를 달아드린 부분이 뭐였냐면은 5일선 및 20일선을 지지를 여부를 확인하고서 반드시 매수를 해주십사 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일날 그 음봉이 발생되면서 5일선 및 20일선을 동시에 이탈하는 상태였고요. 동시에 그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도 역시 출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계산되는 만큼 1170원 이탈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손절 가격 반드시 지키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네.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는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요 자리인데요. 요 자리에서 제가 1170원 바로 요 선이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W형의 패턴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1170원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겠지만은 네. 만약에 이 3중 바닥 패턴이 깨진다면은 반드시 손절 가격 지키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제철, 웅진케미칼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봤는데 일단 보유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손절선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규 매수 입장에서 이 두 종목의 뉴스가 좀 살아 있습니까? 네, 아직도 살아 있고요. 네. 다만 웅진케미칼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이 종목이 제가 이슈로서 말씀드린 부분은 그 호주 홍수 때문에 면화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최근에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에서 면화 상승 추세를 살펴보니 급등 이후에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나가면서 투자의 방향을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웅진케미칼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꿈의 소재 그래핀 상용화기를 열었다라는 뉴스입니다. 네. 일단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래핀의 그 실리콘에 비해서 전자이동도가 100배 이상이고 강철보다 100배 강한 데다가 열 전도도 구리에 10배가 넘어서 꿈의 미래 소재로 꼽히고 있는데요. 아나운서분도 혹시 그 접는 디스플레이나 구부릴 수 있는 네네. 디스플레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광고에서도 그렇죠. 몇 번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사용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그래핀이라는 소재인데요. 네네. 그 부분이 서울대와 울산과학기술대에서 공동 연구로 인해서 캡슐 모양의 그래핀 할로셀을 개발했다고 18일날 나온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네네. 이로써 철이라든가 단백질, DNA, 유리 뭐 이런 다양한 거의 모든 물질하고 혼성화가 가능한 그래핀 할로셀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개발을 해냈고요. 네네. 그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뉴스가 이제 소개해드릴 뉴스가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하나 케미컬이 미국의 탄소 나노 소재 벤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 벤처 기업인 XG 사이언스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래핀 관련 원천 기술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네. 이 회사의 지분 15만 주를 300만 달러에 사들였다고 하나 케미컬은 19일날 밝혔는데요. 이러면서 하나 케미컬은 그 탄소 나노소재의 한 종류로서 아시아 지역에 팔 수 있는 그래핀의 판매 권리도 취득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하나 케미칼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아 놀랍습니다. 1월 들어서 계속 올랐어요. 뭐 며칠 조정을 받기는 받았는데 초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한 달 새 거의 20% 가까운 그런 네.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하나케미칼의 모습인데요. 기술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케미칼 일단 먼저 잠시 소개를 드릴 부분이요. 네네. 그 꿈의 시장, 꿈의 소재 그래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특히 말씀드릴 부분은 반도체에서 특히 활용도가 높은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기술적으로 잠시 살펴보면은 이
위쪽 그 작년 11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횡보구름을 보이면서 박스권에서 갇혀있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새해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부분에서 일단은 주가 모양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지지선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지지선은 여기 3만 5천 원과 3만 4천 원 부근에 이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아케미칼의 매수 추천 가격은 한 3만 4천 5백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4만 1천 5백 원, 약 네. 20% 정도. 중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약 4만 5천 원 정도까지 약 30% 정도 수준이고요. 그 정도 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될 경우 밑으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니 31,700원 정도인 손절 가격 제시는 반드시 또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손절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한화케미칼의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목표가까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거의 신고가 수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요. 네. 네. 어떤 수급 주체가 많이 모으고 있습니까? 현재 이 한화케미칼의 수급 주체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수급 주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러 종류에서 매수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일단 개인도 물론 많이 사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 부분에서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기금에서 조금씩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수급 구도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지선과 저항선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력이 좀 살아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가격대가 36,700원이고 이 매수 가격이랑은 약간 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조정이 예.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은 약간 몇 번 조정을 겪다가 뭐 들어갈 기회를 주지 않고 무섭게 올라가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오늘 약간 밀리더라도 살짝 담궈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 담근다는 네. 표현이 정말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주가 지수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를 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나올 경우 장중에 흔들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기회를 만약에 잘 포착하신다면 3만 4천 원대에서 저가 매수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최근에 주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오다 보니까는 각 종목별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서 일단은 한번 꺾이게 되면은 지지선까지 이탈을 했다가 장중에 네.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속적인 그 밑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한화케미칼도 그 점을 이용해서 장중에 순간적인 매물을 이용해서 밑꼬리가 달릴 경우 벽가 매수를 기회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은봉이 떴을 때가 아니라 밑꼬리를 달고 있을 경우에 한번 들어가는 게 좋겠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화케미칼 살펴봤고요. 매수 추천 가격이 34,500원입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단기로는 41,500원선. 수익이 한 20% 정도 났을 경우고요. 중기로는 30% 정도 수익이 난 45,000원선을 각각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조를 한번 더 해주셨습니다. 손절 가격 31,700원선 꼭 지켜달라. 다시 한번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프루덴셜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최석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출발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약간은 냉각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면에 파란불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0.8% 내리고 있습니다. 99만 원 선에서 거리가 되고 있고요. 어제 100만 원 선을 넘어선 이후에 이 종가상으로는 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차익 매물이 약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제 같은 경우 살펴봐도 외국계에서 대거 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오늘도 그 양상이 이어질지 이 장중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0.7% 내리고 있습니다. 연일 약세인데요. 포스코는 0.5% 내리고 있는데 중국 지준율 인상에 따른 긴축 정책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철강 금속주들이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약간의 반등이 있었거든요. 한 2% 정도 포스코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일정 부분 오늘 반납을 또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제 급등을 했었고요. 조선주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를 좋은 쪽으로 끌어가려는 모습을 현대중공업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1조 1,400억 원 규모의 드릴십 수주 소식을 어제 들려온 현대중공업 소식 살펴봤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1% 내리면서 장 형성되고 있고요. LG화학이 0.9% 내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두 금융주는 나란히 내림세를 걷고 있고요. 기아차가 어제 반등에 성공했었는데 오늘 급등세입니다. 1% 초반부터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원 선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11만원 선에 딱 걸쳐있고요. 한국전력, 오기철 차장께서 유틸리티 업종 쪽으로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전력과 KT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두 종목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전력은 0.5% 현재 오르고 있고요. 아래쪽에 KT 살펴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0.3%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에 따라서 약간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 자체가 압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종목 모두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연일 강세인데요. 10만 원 선 아래에 있던 기업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2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도 1.2%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5.7%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하이닉스는 나란히 약세고요. LG는 0.8% 오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어제 보여줬고요. 3% 넘게 반등을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0.7% 내리면서 장 형성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0.6% 하락하고 있고요. 우리금융 0.3% 내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유통주들이 연일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는데요. 1% 오르면서 43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제철 신세계에 나란히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삼성화재는 1.1%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1.3% 내리고 있습니다. S5일 0.9% 오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어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외환은행 인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들었었는데 오늘은 일부 물량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 보합권, 현대건설은 0.3% 내리면서 현재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포인트 내리면서 2110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으로 반전이 됐는데요. 0.1% 오르면서 현재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8% 내리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연일 롤러코스터 장세 펼치고 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4% 가까이 급등하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서울반도체는 0.3% 이소폭 내리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CJ홈쇼핑은 강세입니다. 포스코아이시티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가스터디가 급등 이후에 이 단기 조정권에 진입했습니다. 0.1%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OCI 머트리얼즈 1.9% 오르고 있고요. 다음과 네오이스 게임즈 이렇게 정보기술 관련주들이 오늘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제홈쇼핑 1.7% 급등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0.3% 오르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과 SK컴즈, 코코는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코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틀 동안에 23%가 무려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익실현 물량이 또 나오고 있고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토는 이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이 부품주들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 아토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오늘 1.7%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우아이텍 2.7% 오르고 있고요. 태광 0.1%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성용광전투자 0.4% 오르고 있고요. 멜파스와 덕산하이메탈은 약세입니다. 하나투어 약보합이고요.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6.7% 오르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엔 또 반등에 성공하고 있죠. 1.4%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국 SNC는 1.6% 급등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는 0.5%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534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이 약간 약하게 이루어졌는데 코스닥 쪽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출발 상황 정리해볼까요? 네, 장 초반 미국 증시 약세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 자체는 좀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110선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0.3% 하락하면서 2100점
2109.3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반의 코스닥 시장은 0.28% 상승하면서 530포인트에 안착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형주 중심의 흐름에서 최근 뭐 미국 증시가 좀 약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가지고 중소형주 움직임이 좀 활발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있어가지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좀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가지고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0.4포인트를 기록하며 프로그램 매물출에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미국 시장의 약세에 비해서 큰 폭의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전일 급반등에 따른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왜 개인과 기관 그리고 전일 강한 상승세의 원동력이었던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좀 시장을 주목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일 좀 100만 원을 터치했던 삼성전자가 0% 하락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시장 흐름을 주도했던 금융주와 IT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상태 활력이 좀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심도 한층 더 높여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을 좀 지켜보다 보니까요.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시장 자체의 흐름이 좀 탄력적이었던 부분은 장 초반 프로그램 매물이 급격히 나왔다가 이후에는 그런 매물출의 강도가 좀 약화되면서 시장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또한 매도세를 장 초반 매도세를 보였다가 장 후반에는 대부분 매도세를 환매수하면서 시장 자체는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장중 등락, 장중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좀 경계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지만 수급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은 아니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의 과열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시장 흐름이 좋다고 해서 추격 매수라거나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오늘과 같은 이런 물량 소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단기 저점 매수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약간 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시장에 진입해봐도 될 만한 그런 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고 있습니다. 네네. 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2150포인트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대, 5월부터 이어져온 상승 추세대 상단 저항이자 지금 현재 수준이 일간, 월간, 주간 차트 모두 과열권에 진입했습니다. 스토캐스틱스라든지 RSI가 과열권에 진입하면서 시장에는 좀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봤을 때는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오늘같이 출렁일 때 매수를 했다가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물량을 조절하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과 채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하창봉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시장 어제 6원 정도 내리면서 장 마감됐고 오늘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이 매수에 좀 가담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여지없이 좀 환율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 일정 부분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좀 급락이 좀 과했지 않나 싶을 정도였는데 어제 이제 1110원 30초는 마감하면서 지난 11월 11일 이후에 거의 뭐 1100원, 1110원대까지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일단은 뭐 4원, 7원 상승한 1115원으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같은 날 이제 그 환율이 급락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위안화라든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좀 급락을 했고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오늘까지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위안화 절상 기대감으로 유로화가 아무래도 위안화의 초강세를 기록하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위안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최저치인 6.5885 위안까지 구시되고 있고 지금 오바마 정부는 계속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 같은 데는 코스피 시장이 뭐 삼성전자가 100만을 터치하면서 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원화의 동반 강세를 부추겼고 또 일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이 한 1조 1000억 정도 규모의 드릴십 수주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 하락을 부추겼던 어제 장인데 오늘은 일단 개장하자마자 어제의 그 낙폭을 좀 되돌리는 그런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채권장은 또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김중수 한은 총재가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왔고, 사실 이것이 이제 채권 금리에는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그런 장이었는데, 또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 선물 시장에서 1만 계약이 넘는 순매도를 보이면서 채권값이 어제 뭐 거의 패닉 상태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 전날보다 한 0.13포인트 오른 3.79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어느 정도 어제의 그 환율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작 출발 자체는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약간 어제의 급락을 약간 되돌리는 정도로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채권시장까지 한번 저희가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하창봉 차장과 함께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맥투자증권 박지훈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현수 좀 부담스러운가요? 지금 외국인들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네. 코스닥 쪽은 반등하고 있는데 코스피 좀처럼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현 시장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예, 지금 뭐 수급 구도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언급하신 대로 외국인은 뭐 좀 한 290억대로 좀 매도에 좀 일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선물 쪽도 그런 식으로 좀 전환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제 개인의 매수세와 이제 기관도 어느 정도는 투신권과 기금 쪽으로 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저가 매수도 심리 못지않게 경계감도 좀 이어지는 모습이 아닐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매도 강도가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좀 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지수에 대한 박스권에 대한 그 예상 좀 해보면서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그냥 상승 기조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옥석 가르기가 참 중요한 시점인데 최근의 흐름들 보면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어제는 스타가 되었죠. 최근에 이제 지수에 대한 그 연동성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삼성증권 랩시장 열풍의 수혜주로 언급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또 기간에도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고요. 하지만 이제 자동차주도 같은 맥락으로 경계 매물이 상당히 좀 소화 과정의 상태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 조선주라든지 일단 뭐 보험주라든지 이런 게 수급이 좀 개선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 주도주 찾기가 상당히 어지러운 하나의 판이 됐다라고 좀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튼 지금은 작년에는 이제 주도주가 두세 가지로 좀 압축됐던 모습이 지금은 한 여섯 일곱 개 정도로 이 섹터가 주도주군이 좀 확산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도 상당히 좀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 좀 기로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업종별로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이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조정 시에 이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지수대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갖고 가면서 투자에 한번 임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시점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면 네네. 또 내일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또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일단 금일과 이제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요. 일단 뭐 어느 정도는 조정의 염두는 좀 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한 20-30%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준비된 자세가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 여튼 좀 어닝에 대한 지금 기간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실적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그러한 어떤 반영되는 선반영 논리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시점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가던 종목은 뭐 계속 홀딩하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 전략 괜찮고요. 일정 현금 좀 보유된 부분에 대한 좀 차별적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부분은 수급에 엉켜서 낙폭이 과대됐던 유틸리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그 화학주 정도 화학이라든지 뭐 태양광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흐름들이 좀 괜찮은 어떤 그 섹터 내에서 다소 같은 섹터 내에서 좀 가격이 좀 조금 어느 정도는 좀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건 종목에 대한 차별적 전략이 좀 나을 거로 보여지고 일부 한 현금 어느 정도는 좀 한 10% 내에서 2%까지는 기술적 매력의 어떤 중소형주 스몰캡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거로 전략이 있습니다. 수익률 재고 차원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대형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뭐 손절이라든지 어떤 뭐 매도 그 시그널들 나오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여유의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정도는 좀 더 관망하신 전략이고요. 한 금요일 한 내일 정도나 내일 오후 정도에 한번 다시 한번 그 종목에 대한 선별 이후에 좀 들어가신 전략도 나쁠 거로 보이지 않고 일단 다음 주는 좀 기대하는 그런 장입니다. 다음 주는 어느 정도는 반등 어느 정도는 좀 중소형주 쪽에서 매이가 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형주에서 약간 좀 스몰캡 위주로의 어떤 전환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 선적인 조건이 외국인의 다음 주는 다시 이제 외국인 지원자 좀 현재 매도 구간 좀 있지만 다음 주 좀 수급이 이제 매수로 전환된다면 그때 한번 한번 옮기시는 전략도 한번 나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박지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0.2% 정도 오르면서 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율이 5원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1115원 80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가 지난 17일부터 전문가 방송을 출범시켰습니다. 플러스.센티비.co.kr로 들어오시면 관련 정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 포트폴리오도 상담해드리고 그리고 투자 기법까지도 전수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이점 꼭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마켓앤센증시에서 다시 또 찾아뵐 텐데요. 마켓앤센증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또 상담을 해드립니다. 투자해우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전화 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